저 우리 학교에 이름이 동국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내 학교에 동국이가 있을까? 몰라? 다 함께 동국이를 찾아주세요! 동국이를 찾아주세요. 동국이를 찾아주란 이유. Quick erase it, write it, cut it, paste it, save it, load it, check it. 테크놀로직 꼭꼭 숨어라 숨은 동국 보일라. 이번엔 진짜 동국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동역동의 나라국을 쓰여서 우리나라 대표적 불교 학교인데요. 그런 동국대학교를 닮은 숨은 동국씨를 찾기로 했습니다. 숨은 동국 제작진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디언 사이트를 통해 제보를 받기로 했는데요. 제작진이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끈따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글쎄, 동국대학교에 동국씨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숨은 동국씨를 찾아서 떠나봅니다. 고고씽! 전기공학과 3학년 임동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은 뭐 학점을 좀 더 잘 줘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예, 실상 나와보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사람들 기억에 좀 더 잘 남았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동이랑 국이랑 한 번 모르겠어요. 예, 똑같아요. 예, 동력국에 나와요. 네, 똑같아요. 화면도 똑같고 영어는 바꿨어요. 제가 K로. 아, 학교는 G인데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창피하고요. 예,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예, 그냥 창피해요. 그러면 이름이 싫거나 그랬던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찾아오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축구 이동국도 있고 예, 동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동자 돌림이거든요. 예, 동국이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뜻이 동쪽 말한가? 예. 예, 그냥 100년 넘게 이렇게 잘 학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예, 방송국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